사업에 실패해 술에 빠져 살던 나는 헐값에 나온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.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이사를 하자마자 와이프와 딸이 사라져버렸다. 아마도 나를 못 견뎌 가출한 듯 했다. 외로웠던 나는 종종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지만 웬일인지 한번 우리 집에 왔던 친구들은 다시는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. 역시 내가 문제인가? 내가 다시 술에 빠져들 때쯤 경찰 여럿이 날 찾아왔고 우리 집 마당을 팠다. 그리고 가출한 와이프와 딸, 내 친구들의 사체를 그곳에서 꺼냈다. 수갑이 채워지는 내 손에는 아직도 빗자국이 남아있었다.